김희지입니다. 이번 영상은 동아울 서울랜드 가을 야경으로 빠져보시죠. 렛츠고! 미와 조명으로 꾸며진 방으로 함께 가보시죠. Let's go! Yeah! 이쁜 장미로 꾸며진 포토존 방을 내부를 보고 계시고요. 현장에는 반짝이는 안개 조명이 반짝반짝 그리며 의자 뒤쪽엔 이쁜 장미가 있네요. 멋진 사진과 아름다운 사진, 이쁜 추억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로맨틱 가든에 오시면 꼭 이곳에 오셔서 이쁜 사진 추억 남겨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 기억 남을 수 있는 사진 추억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로맨틱 가든의 장미와 아름다운 조명이 수놓은 이곳에서 당신의 사랑과 희망과 꿈을 펼쳐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로맨틱 가든 야간 조명과 예쁜 꽃으로 함께 가보시죠. Let's go! Yeah! 로맨틱 가든 조명 속에서 조금 남겨주고요. 서울랜드 동아울 야경 풍경도 계속해서 감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Yeah! 동아울 풍경을 느끼게 하는 뎁사리가 심어져 있는 로맨틱 가든의 풍경인데요. 뎁사리는 가을 정취를 느끼게 할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꽃이라고 합니다. 꽃들과 조명이 함께 어우러진 로맨틱 가든 정원은 야경이 뷰티풀 판타지합니다. 주간에도 아름답지만 야경이 더 아름답고 뷰티풀한 로맨틱 가든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지금
조명은 로맨틱 가든 야경을 보시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로맨틱 가든 야경과 초가을 야경 풍경을 보셨고요. 자, 더 멋진 곳으로 달려보시죠. Let's go, get it! 여기는 베니스 무대 직접 조명입니다. 베니스 무대는 서울랜드의 최고의 조명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자, 여기서부터 빨간 동탑 야경과 조명톡으로 함께 가보시죠. Let's go, get it! 로맨틱 가든 야경과 베니스 무대 야경을 보셨다면 뒤에 있는 조명이 다양하게 변하는 영상을 함께 보실 수 있는 곳으로 출발해 보시죠. Let's go get it! 그 야경만 로맨틱 가든 장리에서 찍으시고요. 얼랜더 야경 2 베니스 무대 뒤쪽에서 흐르는 조명과 함께 사진을 찍으셨다면 얼랜더 3 야경 빨간 풍차 초성달에서 앉아서 찍어주는 것도 최고의 아름다운 조기라 생각합니다. 서울랜드 로고송과 계속해서 함께 하고 있고요. 저도 리차드 김무진도 이성만을 영토록 되길 기도드리겠습니다. 뒤쪽 조명이 밤하늘 음악처럼 반짝이듯 소문날 조명이 물가에 비추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하트가 여러분과 함께 영원한 숫자로 영원되길 바라면서 저 리타드 김우진 여러분께 행복사랑 영원히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두가울 서울랜드 야경 여기서 마무리할게요.